멤버 하자고 제가 제의자 할지도 몰라요. 실버 버튼이 오면은 실버 버튼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사이입니다. 제 멤버가 아닙니다. 자기야 들어와 빨리. 백나른 유튜브 샤! 우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으로 시청자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만 명의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뭐 방금 어디서 에코 소리 들었는데? 에코 러는데? 정말 우리 나른한 크루 덕분에 제가 빠르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른한 크루 멤버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았고 특히 나른한 크루의 수장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나른한 크루 수장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10만 기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Q&A를 받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을지 하나하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 요즘은 내가 알기로 학교에서 등수를 안 하거든요? 시험 성적을?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등수로 나왔단 말이야. 오 정말? 학년 석차가 다 나와있어. 몇 점 맞은지까지 다 알려줘 학교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대학도 경쟁이고 취업도 경쟁이고 뭐 어디 뭐 취업을 했더니만 또 거기서도 경쟁이야. 아 이 경쟁사에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분들과 합방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저도 유튜브를 해야겠다, 아 경쟁 말고 협력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여러분들 저한테 반하지 마세요. 반으로 쪼개버릴까? 얼공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 이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미 얼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멤버들 화면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저만 캠을 키면은 그 화면이 좀 이상할까봐 캠을 안 키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아마 브이로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에서 조금씩 얼굴을 다시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몸짱이잖아요 나른님. 맞아 완전 헤이차. 맞아요 BTS 멤버라고 들었어. 어머 BTS 멤버야. 자 빨리 다음. 아 멤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나요? 아 이거는 제가 멤버 소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자 지금부터 나른한 크루 멤버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꽃별 앞으로. 자 눈꽃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멤버로 들어오게 된 친구인데 그냥 새벽에 지인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지인들이랑. 근데 눈꽃별이 거기 초대가 된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얘는 새벽인데도 텐션이 완전 미친 애였어서 완전 초하이 밝은 텐션이지. 너 내 멤버해라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끌려왔어요. 오케이 이제 들어가. 호동. 자 두 번째로 멤버가 된 망묘. 망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 출시 전에 이제 챕터 1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눈꽃별도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눈꽃별이 그때 안 왔어요. 맞아요. 그치 빵꾸. 저 좋은 꿈나라 중. 응. 그래서 아씨 누구라도 이거 한 명을 새로 빨리 구해야 된다 진짜 막 다 찾아보다가 망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이님이 망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 거야. 얘는 무조건 멤버로 데려와야 된다. 그치. 진짜 망묘 사랑한다. 진짜 망묘는 내 옆에 꼭 있어야 된다. 망묘는 꼭 멤버로 들어야 된다. 망묘야 사랑한다. 약간 이렇게 외쳐가지고 망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첫눈에 반했네 첫눈에.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른이를 이용한 거야. 나랑 계속 만나려고. 그런 거였어? 아유 저런. 자 요롤 앞으로. 제가 왜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사춘기야. 옷을 왜 들고 있어? 잠깐만. 어머나! 요로로 예쁘다! 역시 아이브 멤버! 에이 누가 꽃이게? 내가 꽃이다! 요로로 같은 경우는요 23년 1월에 사실 이 중에서 로인님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촬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예 몰랐음. 진짜요? 네 진짜 오. 원래 이제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다가 한번 지인을 통해서 또 통화를 하게 됐었어요. 같은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제가 저희 같이 언제 한번 촬영해요 라고 한 뒤에 그 다음날 불렀죠? 네 그랬나? 뭐지? 다음날 아 이게 너무 잘 받아쳐. 텐션도 너무 좋고 너무 잘 받아치고 해서 멤버로 영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사정상 멤버로 들어올 수 없었고요. 이후에 이제 멤버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서 제가 멤버로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오케이 이제 들어가. 싫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로이님은 제 멤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면 명예 멤버 시켜줘야 돼. 맞아. 로이님은요 여러분들 나른한 크로 소속이 아니고 집사님의 대저택 소속이에요. I'm 대저택이요. 이게 멤버가 없을 시절부터 이제 저를 도와주시면서 같이 촬영을 했겨가지고 계속 꾸준히 늘 출연하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눈물 저주방을 벗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른한 크루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로이님은 대저택 소속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가 이제. 야 말은 좀 길게 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거의 한 1년 넘게 했구만. 자기야 들어와 빨리. 네. 다음 질문. 나르님 점프맵 실력이랑 게임 실력이 정말 좋으신가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내가 말할 필요 없어. 멤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나는 점프맵 또는 게임 실력이 상, 중, 하 중에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구핵이요. 지구핵은 뭐예요? 지구핵까지 뚫고 내려가. 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한테만 물어봐도 상위 0.01%라잖아요. 하위. 하위. 근데 여러분들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게임 유튜버긴 한데요. 게임 빼고는 다 잘해요. 맞아 똑똑해요. 그럼 왜 게임 유튜버로 하시죠? 몰라 나도. 자 다음. 추가 멤버를 모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멤버를 모집할 생각은 있거든요 늘.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을 찾지 못해서 아직 멤버를 모집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뭐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제 눈에 띄는 순간 제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바로 진짜 멤버 하자고 제가 제의를 할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거의 한 번 보고 바로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다가 그냥 진짜 제 눈에 띄고 마음에 들면은 제가 멤버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저택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대저택. 자 이 중에서 유일하게 대저택 소속 로이님 나른한 크루랑 대저택의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거의 호형호제죠. 그런 어른 나라 쓰지 마세요. 누가 형이야? 집사님이 형 아닐까? 맞긴 하지. 내가 형 할래. 네가 형 한다고? 그럼 네가 집사님한테 말해. 난 말 못하겠어.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다 나라나. 제 채널을 제일 성장에 기여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아마 대저택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야 내가 기여를 많이 하긴 했지. 아무래도 집사님이랑 또이 누나랑 멜 누나가 제 채널에 기여를 되게 많이 했고. 야 나는 그냥 그런 관계 같아요. 그냥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친하고 막 이런 말도 하잖아. 오늘 오펜무 막 이래 둘이. 그런 말을 우리가 한 적 있다고? 아니 둘이 팬티 왜 공유함? 이상함. 맞아 우리한테도 알려주셈. 단 한 번도 나 집사님이랑 그런 적 없는. 할 거면 유튜브 커뮤니티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이 미친 사람들아 빨리 다음 거. 나이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8 2년생 호랑이띠로. 와 늙었다. 근데 내 나이를 왜 궁금해하는 거지? 늙었다. 멤버들 나이 다 까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자 다음. 나르님은 왜 백호 캐릭터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제 자막이 주황색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캐릭터가 백호가 아니라 여우였어요. 원래는 여우 캐릭터를 쓰다가 이제 캐릭터 리뉴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백이 들어가는 백호랑 백상아리 이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호랑이띠기도 하고 그리고 백호가 더 로블록스 캐릭터로 만들기도 좋겠다 싶어서 백호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또 백호같이 이제 멋있고 강하고 또 좀 신수 같고 좀 성스럽고 그렇다. 헛소리 컷! 찡끝? 닉네임이 백나른인 이유는 뭔가요? 원래 제 닉네임이 이제 백나른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대충 사물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나도 약간 사람 이름처럼 이제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닉네임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닉네임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 당시 완전 초창기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1번 백나른, 2번 슈베르트 어쩌고저쩌고 뭐 모짜렐라 인더버거 이런 72개짜리 닉네임을 지어줬고 둘 중 하나 고르라고. 그래서 진짜 거의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슈베르츠 어쩌고를 골랐는데 이게 유튜브 계정 이름이 72잔 안 되더라고. 아이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나른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유튜브가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자 오케이 다음. 오늘 팬티 색깔 무슨 색이신가요? 이게 제일 질문에 많았거든요. 정답 검정색. 남색. 아니야 아니야 곤색이. 아니지 하얀색이지. 아니야 검정이야 검정. 아니 막 곰돌이 팬티임. 예 남색입니다. 와우. 와 나 맞췄다. 야 남색이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색깔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어머 커플 팬티. 어머 커플 팬츠. 자 이렇게 제 Q&A는 끝냈고 자 이제부터 멤버분들한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로히. 네. 망묘랑 실제 무슨 사이신가요? 어머 어머. 사갈다. 부부사이입니다. 오케이 부부사이 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커플은 늘 컨셉일 뿐. 이야 맞아 맞아. 야, 오케이 그 다음 망묘 왜 고양이 캐릭터인가요? 이유가 있진 않은데 제가 그 닉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때 트위터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 언니가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키우지도 못하는데. 자 요루루 왜 토끼 캐릭터인가요? 안 알려줌 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 모르겠어요. 모나는 옛날부터 그냥 토끼여서 토끼였습니다. 아 그냥 시작할 때부터 토끼를 해버려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 네 맞아요. 진짜 옛날엔 근데 검은색 토끼였음. 달나라 토끼네. 달나라. 귀엽겠다. 달나라. 자 그 다음 눈꽃별 떡품을 왜 이렇게 못하시나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해봐는 너보다 잘했나 보자.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을. 맞아 많을 듯.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리 멤버분들한테도 간단하게 하나씩 질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10만까지가 이제 목표가 끝이 아니고 이제 20만, 30만, 40만, 50만 이렇게 쭉쭉 가서 이번 연도 20만 명 목표를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버튼이 오면은 실버 버튼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요? 와 이렇게 먹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